이제 뱃쌤이 무조건 반복해서 해독을 일단 해봐라 라고 하셔서 그러면 암기가 된다 라고 하셔서 속는 셈 치고 해독을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충청북도 유아 임용 합격자 신규 교사입니다. 공부 기간은 초수 재수 합쳐서 1년 6개월 정도 되고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고 와서 퇴근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영혼을 다 뺏기고 와서 공부할 때 힘이 너무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재수 때 제가 다른 강사분 강의를 1월 정도 한 달 정도 들었다가 다시 뱃쌤 강의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뱃쌤이 확실한 핵심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을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사례와 접목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서 활용할 때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뱃쌤 강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초수 때 처음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제 뱃쌤이 무조건 반복해서 해독을 일단 해봐라 라고 하셔서 그러면 암기가 된다 라고 하셔서 속는 셈 치고 해독을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강의 들었던 내용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주차에는 월수금 혹은 화목토로 나누어서 그 2주 전에 들었던 강의를 3일에 걸쳐서 해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동안 한 강의에 대해서 10회독 이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독을 하고 나면 내가 몰랐던 것도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게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고 공부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출을 공부할 때는 제가 재수 때는 6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출과 문풀 그리고 아테나를 함께 같이 돌리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기출 강의 계획서를 보고 강의할 내용을 아테나로 수업 전에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을 보고 그리고 같은 내용의 문풀을 보니까 맥락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를 풀면 제가 초수 때 외워놨던 그 답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웠던 답을 쓰지 말고 내가 이 유형을 파악하자라는 생각으로 문제마다 위에 그 문제의 유형을 먼저 쓰고 뭐 특징을 원하는지 정의를 설명하는 것인지 사례를 쓰는 것인지를 먼저 위에다 쓰고 그 밑에는 내용을 썼어요. 뭐 예를 들어 동작의 명칭 혹은 기초 체력의 정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 나갔다 보니까 어떤 내용에서는 보통 어떤 유형으로 기출이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활용하면서 저는 시험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1차 시험 가채점을 해보고 아, 난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2차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합격장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강의를 끊어서 그날부터 강의를 들었는데요. 먼저 오전에는 강의를 하루치 강의하셨던 걸 다 듣고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그 오늘 강의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면접과 수업 실현을 한 세트씩 하루에 동영상 촬영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시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같이 하시던 선생님과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 시책을 읽고 그 안에 읽었던 부분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문제를 한 문제씩 냈습니다. 그리고 즉답 형식으로 서로 문제된 것을 대답하면서 시책을 공부했는데요.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내 의견을 말하니까 훨씬 더 사고가 넓어지고 그리고 답변의 개수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일 병행은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었는데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머리로 에너지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출근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시간 이상 항상 공부를 하고 그 후에 퇴근하고 와서는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시간을 운영을 했고요. 저는 성격 특성상 계획 세우고 막 이제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플랜을 일요일에 한 번 다 짜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비워놓고 내가 혹시 빠뜨렸던 그런 계획들,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계획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공부 시간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반에 유치원 일을 처음 해보고 또 작년에 초수 때 공부했던 것 같이 9시간, 10시간을 공부를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과부하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3개월 정도 공부를 쉬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슬럼프를 극복했던 힘은 바로 쉼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사니까 숨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카페도 한두 시간 정도 가고 주말에는 늦잠도 푹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다시 하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탄력이 받아져서 더 그 전보다 더 오랫동안 공부를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억압받아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쉬시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지은 선생님, 너무 2년 동안 진짜 항상 밝은 에너지로 함께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채찍질도 해주시고 또 정서적 지지도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쁜 합격의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선생님이 주신 에너지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또 다른 임용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 병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 길이 진짜 진짜 너무 힘들고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합격하고 나서의 그 기쁨과 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